이 프로그램은 60년 발효명가 샘표 제공입니다. 천천히 제대로 담깁니다. 60년 발효명가 샘표 간장. 안녕하세요. 샘표와 함께하는 이명숙의 오븐요리입니다. 코리안 퀴즌 월드탑 10 이태리 음식을 같이 만들어 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해물 파스타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1인분 계량하실 적에 뭐 일일이 달고 안 하셔도 쉽게 알 수 있는 건요. 손으로 이렇게 하고 딱 이렇게 한 손 매듭 안에 들어오는 이렇게 한 손 매듭 안에 들어오게 지시면 70g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램을 안 하니까 약 2온스 조금 넘는 거죠. 이게 1인분 양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먼저 파스타를 삶으실 적에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세요. 오늘은 2인분 정도 이렇게 삶고요. 어떤 분은 올리브오일을 넣어서 삶는다. 어떤 분은 소금을 넣어서 삶는다. 그런데 소금을 넣어서 삶는 거예요. 간이 맞게끔. 그죠? 그렇게 해야 속과 겉도 잘 같이 익으면서 간이 꼭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금을 넣어서 이제 서서히 삶아주세요. 이렇게. 여기에 먼저 야채를 다 볶아주시는데 향이 나는 걸 먼저 볶고 우리 해물을 넣도록 할게요. 자, 마늘 송송 썬다. 마늘 편이죠? 자, 펴주고. 자, 마늘 향과 함께 펴주고 이렇게 같이 넣어주세요. 거의 이렇게 해서 파삭파삭하게, 그죠? 네, 마늘 이렇게 튀기실 적에 아주 크리스피하게 파삭파삭하게 튀기는 것은요, 한번 물에서 전분을 싹 빼주시면 더 파삭파삭하게 튀기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은 좀 부드러운 맛으로 이렇게 튀겨서 준비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다음에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마늘 좀 넣으시고. 그 다음에 송송 썰은 세러리, 그 다음에 매운 지금 할로페니오 고추죠. 매운맛 같이 넣었습니다. 자, 한번 잘 섞어주시고요. 여기서 파릇파릇하게.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 잘 하시면 이제 아주 맛있게 지금 요리하실 수 있는데요. 자, 포인트는 이렇게 해서 지금 자, 다 거의 지금 삶아주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약간 아르단테로 삶으시는 게 좋죠. 왜냐하면 이 국수가 이쪽에서 또 간이 배일 정도로 한번 같이 끓어야 맛이 제맛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리 방법을 택하실 수 있는데요. 특히 이태리식으로 이제 오일에 올리브 오일만 이렇게 해서 맛있게 한번 먼저 볶아주는 거예요. 국수를요. 네, 여기서 소금하고 후추간을 먼저 해주시고요. 소금, 그다음에 후추. 그 다음 매콤한 맛과 함께 간이 잘 배이도록. 자, 그래서 아까 볶아두셨던 마늘, 그죠? 그다음에 여기서 자, 낙지볶음 소스인데요. 이 매운맛을 여기에 살짝 애드해 주시면 자, 완전히 그 느끼한 맛을 싹 없애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잘 섞어서 아주 제대로 됐네요. 그럼 이제 상차림 하시는데 쉽게 또 멋있게 맛있게, 그죠? 그래서 또 좋아하시는 야채 있으면 오늘은 스윗 베이즐을 조금 이렇게 밑에 예쁘게 놓으시고 그 위에 무슨 치즈,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딜 같은 향이 있는 이렇게 가니쉬도 좀 하시고요. 오늘 아주 이렇게 쉽게 해서 맛있는 해물 파스타 같이 만들어 봤습니다.
인테리어를 넘어서 한국의 맛이.